1936년 10월 중순 항공기와 전차를 가득 실은 소련 수송선들이 스페인으로 항진 중이라는 첩보가 전달되자 히틀러는 스페인 내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무렵까지 히틀러는 스페인 내전에 진지하게 개입할 생각은 없었으며 군사 고문단 형식의 소규모 파병을 유지하면서 항공 전술과 전차 전술을 테스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독일보다 더 많은 항공기들과 전차들, 심지어 지상군 병력까지 파병을 선언했지만 무솔리니와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히틀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의 대부였던 소련이 스페인 내전에 개입을 선언하자 평소 공산주의를 경멸하고 있었던 히틀러는 태도를 180도 변경했으며 프랑코의 국민당 반군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병력 파병을 비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자 괴링은 독일 공군을 주축으로 하는 4,500명의 병력과 항공기 200대로 편성된 대규모 파병 부대를 스페인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보다 강력해진 새로운 파병 부대는 애초에 강철 군단으로 명명될 예정이었지만 이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괴링은 부대명을 공군을 연상시키는 콘돌 군단으로 변경했으며 휴고 슈페를 장군을 사령관으로 볼프람 폰 리히토펜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1936년 11월 8일 콘돌 군단의 사령관 휴고 슈페를 장군은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에 도착했으며 독일군의 대규모 파병에 크게 기뻐했던 프랑코는 성대한 환영 행사를 열었죠. 콘돌 군단 창설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던 1936년 10월 말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결사 항전을 선언한 공화당 정부군은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공세를 지속하던 프랑코 반군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전선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분노한 프랑코는 마드리드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아예 파괴해버리겠다는 결심을 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공군에게 마드리드 공습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된 스페인의 수도에 대규모로 폭탄을 투하한다면 인도주의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마드리드 도심에 대한 폭격 작전은 소규모로 진행되었죠. 이탈리아와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폭격기 편대가 마드리드 상공에 출몰하며 폭탄을 떨어뜨리자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변변한 항공 전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폭격에 노출된 공화당 방어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일방적인 공습 작전은 10월 말까지 지속되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 폭격기 승무원들은 그저 목표 상공으로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되는 손쉬운 작전을 수행하며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11월 초부터 공화당군 마킹을 한 전투기들이 마드리드 상공에 출현하며 요격전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스페인에 전개했던 소련 공군의 신형 전투기들이었죠. 소련 공군은 기동성이 좋은 복역 전투기 I-15와 새로운 단협 전투기 I-16을 스페인에 파견한 상태였는데 이 전투기들은 독일 공군 스페인 파병 부대의 주력 전투기였던 하인켈 H-51을 확실하게 능가하는 고성능을 과시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 독일 공군에게 큰 위협으로 평가받은 것은 단협 전투기 I-16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0km가 넘을 정도였는데 시속 330km에 불과한 하인켈 51보다 확실하게 빠른 압도적인 속도였습니다. 이 무렵 소련 공군 역시 의용군 신분으로 위장한 정예 조종사들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탑승한 소련의 신예 전투기들이 전장의 상황을 급격하게 반전시키자 독일과 이탈리아 공군의 폭격기 승무원들은 마드리드 방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었죠. 특히 독일 공군 스페인 파병 부대가 주력 폭격기로 운영하고 있었던 융커스 52는 수송기였던 기체를 간단하게 개조한 것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무장이 없었으며 기체 방어력도 빈약하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소련 전투기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출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지상에서도 소련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스탈린이 지원한 신형 전차들이 출몰하게 되는데 사기가 크게 오른 공화당 정부군은 프랑코 반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냅니다. 최종적으로 마드리드 점령 작전이 실패하자 크게 실망한 프랑코는 일단 물러선 후에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했으며 차후에는 스페인 북부지역에 대한 공략작전으로 선회하게 되었죠. 항공전의 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11월 중순 독일 공군 원수 괴링은 스페인에 도착한 콘돌 군단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괴링의 예상대로라면 막강한 콘돌 군단이 빠른 시간 내에 공화당군의 항공 전력을 압도하고 제공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콘돌 군단은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약점을 노출하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수적인 면에서 200대가 넘는 항공기들로 무장한 콘돌 군단의 전력은 스페인 하늘에서의 작전에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주력 항공기들의 구식화로 인해서 질적인 면에서는 실망스러운 상태였죠. 마드리드 공방전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소련제 신형 전투기들이 예상외로 강력한 적수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련의 지원 하에 공화당군의 항공 전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콘돌 군단의 주력 전투기 하인켈 51의 성능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소련의 항공기술에 대해서 한수 아래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었지만 전선에 도착한 소련의 신의 항공기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능 기체였던 것입니다. 1930년대 초까지 독일의 항공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었던 소련이 어느 사이에 선진 항공기술을 습득하고 서부 유럽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고성능 항공기들의 양산에 성공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 독일 조종사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죠. 만약 고성능의 소련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출현한다면 스페인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히 넘겨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스페인 상공에서 어려운 공중전을 경험한 독일 조종사들은 구식화된 복역 전투기 하인켈 51로는 제공권 확보는커녕 아군 폭격기의 호위조차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전투기 부대의 지휘관들 역시 고성능의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소련 공군은 또 하나의 새로운 항공기를 스페인에 투입했는데 시속 423km라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SB-2 폭격기였습니다. 이 새로운 고속 폭격기는 속도가 느린 하인켈 51의 추격을 쉽게 따돌릴 수 있어서 독일 조종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무렵 소련 공군은 SB-2 폭격기의 초기 배치 불량 54대 중 31대를 스페인에 파견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이 토로한 하인켈 51의 문제점은 최고 속도가 시속 330km에 불과하다는 점과 무전기가 없다는 점이었으며 기관총의 화력이 불충분하고 자동장전장치가 없어서 긴박한 공중전이 발생하면 크게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콘돌 군단 사령부는 하인켈 51 전투기를 제공 전투에서 물러나게 한 후에 지상 공격 임무로 전환하게 했으며 당분간은 소련 전투기들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융커스 52 폭격기의 출격도 제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공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복역 전투기 CR-32로 소련 기체들에게 충분히 맞설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제공 전투에 계속 나서고 있었죠. CR-32는 최고 속도가 시속 375km 정도로 하인켈 51보다는 약간 빠른 편이었으며 I-16보다는 느렸지만 높은 고도에 매복한 후에 기습하는 전술로 요격 작전에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수 아래라고 평가했던 소련 공군기들에게 밀려나고 이탈리아 공군에게 제공 전투를 넘겨주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존심이 상한 휴고 슈페를 장군은 독일 공군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었던 차세대 전투기들을 스페인으로 급파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합니다. 독일 공군의 위상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던 괴링은 콘돌 군단의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으며 드디어 독일 공군이 비밀리에 양성하고 있었던 차세대 전투기 메사슈미트 BF-109가 실전 무대로 데뷔하게 되었죠. 훗날 서부 유럽 하늘을 제패하며 하늘의 마왕으로 불리게 되는 무서운 전투기가 날개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